전방에서 끌어내는 자 목포인데요. 목포 앞쪽으로 공간 패스 열렸습니다. 자 이번에 좋은 패스가 연결됐고요. 김동욱입니다. 김동욱 박살죠. 자 오른발 잡아놓고 김동욱 두 명 사이 다시 한번 오른쪽 자 여기서 경고가 나왔습니다. 자 지금은 퇴장이 나오네요. 아 지금은 김동욱 선수에 대한 퇴장을 선언을 하고 있는 이태훈 주심이에요. 네 전반전에 김동욱 선수에게 경고카드가 있었거든요. 네, 선수들이 좀 치어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지금 또 김효성 선수가 또 밀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. 자 양팀의 선수들이 정말 굉장히 이 감정적으로 좀 격앙된 상태입니다. 네 아무래도 목포가 흐름을 좀 가져가는 와중에 지금 김동욱 선수의 아마도 이태훈 주심은 리플레이 장면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조금은 헐리우드 액션을 지적을 한 것 같았거든요. 네 개인적으로는. 지금 다시 한번 보시죠. 네, 박스 안쪽까지 진입을 했고 네 이 과정에서의 넘어지는 과정이 조금은 네. 액션이 컸다. 자 지금 네, 이 장면이에요. 네. 네 김동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시뮬레이션이 아니다 뭐 연결되지 않았냐 뭐 이렇게 항의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최우재 선수가 네. 조금은 김유성 선수의 심기를 건드린 건 있어요. 네. 말리는 과정에서 이 김유성 선수를 밀치다 보니까 근데 김유성 선수도 사실